제작진에게 뭔가를 보여주겠다며 앞장섰는데요. 이바천, 제 실험실입니다. 실험실이요? 포기해, 그냥 밭인데요. 여기 면적은 900평이고요. 세 가지 종류의 양파가 심어져 있습니다. 양파가 세 가지? 그래서 실험실이라고 했군요. 바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 양파인가요? 양파가 하얗죠. 아하, 그러네요. 꼭 마늘처럼 하얗네요. 아히네라고 양파 연구소에서 만든 국산 품종이고요. 우리가 양파 즙을 먹으면 역한 양파 향 때문에 양파 즙을 잘 못 먹거든요. 근데 이걸로 양파를 짜면 그 역한 기운이 한 50% 저감이 되거든요. 어허, 벌써 즙을 짜서 실험을 하셨군요. 굉장히 당도도 좋고요. 양파의 특유 향이 굉장히 적어요. 아하, 그럼요. 그런 건 바로 우리 후리 PD가 검증을 해봐야겠죠. 이게 목넘김도 되게 부드럽고 냄새도 생각보다 안 나네요. 마시고 바로 이제 대화를 해도 그렇게 상대방이 끓이김 없이 이렇게 대화가 가능합니다. 이제 양파 먹고도 바로 양치질 안 해도 되는 건가요? 그럼 두 번째 실험 양파는요? 이놈은 스위트 그린, 말 그대로 초록색. 초록빛이 비치네요. 이 양파의 특징은요? 샐러드용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종자 역시 진흥청에서 이제 받아갖고 농가한테는 처음으로 이제 재배되는 시범 재배 종자거든요. 생으로 먹어도 부담이 없는 순한 양파라네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양파는요? 자색 양파예요. 붉은 빛이 강렬하네요. 이 양파는 어떤 용도인가요? 샐러드용이나 요리에 DP용으로 나가는데 저장이 오래 안 가요. 근데 이놈 같은 경우에는 이듬해 4월까지 저장이 가니까 이제 이 품종도 이제 올해 처음으로 한번 심어봤습니다.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보완하고 이제 자색 양파도 인기도 빠지겠는데요. 그런데 판매와 농사도 힘들 텐데 새로운 품종을 실험적으로 짓는 이유가 있을까요? 양파의 다양성을 한번 제가 시도를 해보자 싶어서 남들이 안 하는 거를 먼저 해나가는 게 제가 지금 계속 추구하고 있는 거고요.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세 번째, 새로운 품종 개발로 트렌드 변화에 대응하라.